학생들, 옷도 남겨진 분들 옷도 받으시고, 일단 축제라도 어떤 운동.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이건 안 왔는데 시작해 주세요. 저 앞으로 시작드립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그때 같지 않네요. 이 정도 나고 깨끗해. 역시 그거는 우리 이사님들 빨리 저로 오시고 자, 지금부터 2022년 경기도 테니스 유소년 스포츠 프로 리그 우수선수 추첨 스포츠 이벤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본 대회에 앞서서 본 대회는 이 행사는 올해 2022년 경기도 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받아서 8회에 걸쳐서 오늘 이 행사까지 9회에 걸쳐서 마무리되는 행사입니다. 먼저 오늘 이 부천 시민 테니스장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겨울에 춥지 않고 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하고 생각하고요. 본 행사는 선수 40명과 스태프 20명 그리고 총해서 한 60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오전 한 2시간 정도 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이벤트로 상품 경품을 가지고 시청팀 선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후에 대회에 지금 한 2시 반에서 한 3시 정도에 마칠 게 4시간 정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도 테니스협회 수석부회장이신 장성준 수석대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테니스협회 전문체육부회장이신 나영석 회장님입니다. 본 대회 개최와 장소를 협조해주시고 모든 도움을 주신 홍순찬 부천시 테니스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천시 시청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4시간에 걸쳐서 지도와 여러 가지 모든 점을 책임져 주실 정기석 감독님. 정말 선수에 대해서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정기석 감독님이 선수들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기석 감독입니다. 지금 남자팀 조성우 선수. 대상호 선수입니다. 지금 여덟팀 김채리 여덟팀 한형준 선수 유하영 선수 파선민 선수 이렇게 참고로 하단 선수가 오전 일정 때문에 오후에 다시 등방을 해가지고 오후에 하단 선수장이 있습니다. 네. 대회
먼저 부천 실업팀 시청팀 감독님한테 저희가 프로포로 한 세 박스 정도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장성준 회장님께서 잠깐 다음은 저희가 부천시에 또 G스포츠라는 또 학생들 교육관이 있듯이 저희 협회에서 G스포츠에다가 사용으로 한 다섯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선 회장님께서 홍 회장님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테니스협회에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이사님들이 오늘 4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시고 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님들 사람들도 봐주시고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수들은 한 60명 오늘 여기의 선수의 대상은 올해 2022년의 소년체전 입상자들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주선전 선수들의 입상자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가장 저희들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건 우리 있는 쪽에 좌측에 계신 우리 학부 형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료와 이 프로그램과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학생들을 부모님께 뜨거운 박수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이 행사를 하고 모든 걸 이제 하신 우리 대표님들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준 부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학부모님 그 열정으로 오늘 좋은 자리가 마련되고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테니스 좋아하시죠? 테니스는 올림픽 1회부터 이제까지 존재해온 역시 있는 스포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자리에서 선배님들 같이 해서 앞으로 한국과 세계적인 선수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좀 꿈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의 나영준 부회장님께서 오늘 1년 동안 전문체육 쌤 모두 위해 총괄하신 분이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또 우수 선수들 초청해서 이 이벤트를 개최해 주신데 1등 공신은 정욱대 대장님입니다. 정욱대 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 그 8회까지 지금 오늘 9회까지 하시는데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초청돼서 온 학생들은 대단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우수 선수로 선발이 돼서 이 자리에 왔고 특히 전 국가대표 감독이셨고 전 국가대표이셨고 아주 지도력도 뛰어나시고 선수 때도 엄청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또 선수들도 잘 길러내서 요즘 좋은 성적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한테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선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선배 그 선수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을 고맙게 첫째는 생각해야 되고 둘째는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배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이 하루 오전 오후가
진짜 여러분들이 값진 시간, 난 꼭 포핸드가 됐든 백핸드가 됐든 발리가 됐든 서비스가 됐든 이건 꼭 물어보고 배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거에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겠다. 내가 무엇을 오늘 꼭 배우고 그 배운 걸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행사에 코트장으로 참여해 주시고 도움 주신 부천시 팬시협회 홍수장사님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부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본 테니스장은 여기 경기도협회 수석부회장을 되시는 우리 장성준 회장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우리 부천 시적팀과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요. 여기에 오신 계시는 애들이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아마 머지않아 10년 안에는 뭐 조코비치 보다가 시비용태 선수? 네, 시비용태 보다가 더 훌륭한 선수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는 뭐 권순우가 뜨고 있는데 권순우를 뛰어넘을 아마 그런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튼 오늘 우리 시청팀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우리 곧 대회 꿈을 진행에 대해서 저 한 안 변성이라는 시간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용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반, 아까 얘기했던 1반은 1반 코트에서 붙고 2반은 2번 코트, 3반은 3번 코트였습니다. 아까 A, B, C 얘기했었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일정과 참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행사를 마치고 9시 지금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훈련과 스케줄만 잡아주면 무조건 되는거 손흥민 말고도 잠깐 커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보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나 해도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시합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 이게 한 달씩 하셔야 되는데 하루만 하면 아쉽네. 겨울에 하셔야 돼요. 테니스 트레이닝 센터 만드십시오. 전체를 만들어야 전문 지도자 딱 두 명만 있습니다. 트레이닝 잘하는데 겨울철에 차고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대패 한복 Thank you.
컸다. 지금 오른쪽 쪽에 지금 멋있게
잠깐만. 스윙을 하죠. 스윙을 하죠. 근데 스윙하는 거에 열정 들어가죠. 스윙을 하는 거에. 근데 테니스는 중요한 게 뭐냐면 타점이 있는 거예요. 맞을 때. 딱 맞을 때가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힘이 열심히 없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주적으로 스윙으로만 보고 싶단 말이에요. 스윙으로만 고치면 어떻게 돼요? 파워가 안 된다. 파워가. 어? 파워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파워를. 여기 맞출 때 이 순간. 이 순간 파워가 나는 건데 지금 다 이렇게 스윙을 하니까 스윙만 하니까는 공 힘이 없겠지. 여기 구간이 빨리 안 지나가니까. 칠 때 지금 치는 거 그대로 치면은 맞을 때 이 로바크.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을 때 누가 여기 터치.
이거 다 모아야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코에드 페인들 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풋백에 지금 너무 붙이는 거에만 생각한단 말이야. 테이스 있는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리야, 다리. 어? 다리 하체. 몸을 내가 어떻게 잡아주는 거야, 다리가. 근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7분에만 열중하면 안 돼. 중심. 치고 나서 중심. 얘는 그래서 페인 치고 나서 나의 중심이란 말이야. 중심 항상 서 있어야 돼. 이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 중심 무너지는 거라 중심, 후엔드 중심 무너지는 거라 몸을 치기 전에 항상 다리를 잡아야 돼. 하체.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항상 중심을 잡아야지 좋은 몸이 나와. 중심을 내가 안 잡아놨으면 중심을 내가 안 잡으면 좋은 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치기 전에 항상 중심을 잡아. 중심. 중심, 치고 나서 다시 중심. 어? 그거를 잘 생각하고 한번 해봐. 맞지? 그래야지.